친일국가 하면 대만, 대만 하면 친일국가. 이 사실에 대해선 인근의 여러 나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을 노래합니다. 성인이 되면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는 로망을 품곤 해왔는데요. 그렇게 살아왔던 대만은 앞으로 더 살아갈 날들을 위해, 이후의 날들을 위해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노래하던 일본, 그 일본은 알고 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 겁이 많고 본인들에게 피해가 될 상황일 땐 꼬리를 빼며 도망을 치는 게 습관적이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의 일본은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며 대만을 도울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굉장히 타당한 척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다큐는 지난 미국 일간 얼스트리트 저널이 15일에 보도한 내용에 대해 들어볼까요? 如果中国入侵台湾，日本自卫队不太可能立即加入战斗，这是一条令人震惊的消息。 事实上，美国和日本军方官员在过去一年多的时间里面来一直在讨论两国在加强的台湾战争中的角色。尽管如此，仍未出现明确的答案。日本是距离台湾最近的国家，距离台湾113公里。冲绳岛上驻扎着大约54000名美军，对美国来说，对日本的军事支持不是一种选择，而是一种必要。 然而，日本一直非常被动。这是因为，如果日本卷入台湾冲突，中日本担心其盟国俄罗斯或朝鲜会在大陆对其发动攻击，他们认为日本很难卷入其中。我们台湾人需要更客观的了解局势，并为此做好准备。让我们自试看看。轻影艺术大学教授松说。 如果问他们是否愿意冒生命危险保卫台湾90%的日本人会说不。 2021年时任副首相的前田说台湾战争威胁到日本的生存，如果可能日本将并肩作战，但不会站在前线。另外日本去年年底宣布将把国防开支提高到国内生产总值的 2%，而计划在未来5年内增加60%。日本一再 强调，这是为了保卫自己的国家，而不是进攻。这是对形势的客观人士吗？一句话在台湾和中国的局势中，日本永远不会扮演积极角色，只会在后方提供支持。我的脑海里至今还浮现卓尔实地日本歌曲。我有朋友和孩子在日本赚钱，我们台湾人需要做不同的准备，我们需要改变。 至于韩国，我们仍在与朝鲜交战，他们正在帮助乌克兰。尽管与朝鲜的战争尚未结束，韩国与俄罗斯的关系并不好。我们需要思考这意味着什么，以及韩国和日本之间的差异。在这种情况下，我们台湾是被日本排挤出来的，才能做出更加客观、现实、有效的选择韩国的军事实力。 其实说实话，我们也看到了韩国对乌克兰的温病支持，我们台湾也希望得到韩国的帮助。如果你看看韩国和朝鲜的区别，没有人真正负责军事决策，朝鲜没有最高领导人，没有经验。 更不用说军事战略知识了。尽管如此，以下是韩国的一些不同之处和吸引力，也是我们台湾可以期待的韩国人，并不消忠于任何一个国家。二是有着捍卫自己生活，尤其是自由的强烈愿望。 事实上，当韩国发生天安好事件时，海军的报考率和海军学院的分数都直线上升。延平到炮击事件发生后，海军陆战队的申请率也直线上升。韩国在有选择的情况下，也倾向于避免讨论美军卷入本国战争的问题。从短期来看，这意味着韩国有能力依靠自己的军事力量击败朝鲜。 但从更广泛的意义上讲，如果美国参与其中，与中国的问题也会交织在一起。因此，韩国是一个拥有系统军事力量的国家，更不用说其内部的科技进步水平了，其基本态度水平无法与朝鲜相比。
更不用说我们歌颂的日本了，只要看看日本是如何看待我们台湾的，就知道了他们承认台湾只有一个中国，日本在台湾连大使馆都没有，更不用说一个叫台湾的国家了。日本以干涉中国和台湾之间的内政为可笑借口，这是日本最痛恨的事情之一。 从现在起，台湾需要客观地看待日本人的两面性，而韩国不知为何始终心存芥蒂，或许也会改变主义。我们需要认识到这一点。当我看到韩国毫不掩饰地帮助乌克兰时，尽管他们与俄罗斯的关系并不好，我认为可以公平地说，韩国选择善意行事，而不是为了国家利益。 当台湾被问及韩国和日本哪个国家更乐于主人，更值得信赖，台湾需要的是现实、可观的答案，而不是感性、主观的答案。让我们从日本的角度来看这个问题：中国入侵台湾不会被定义为日本的生存危机，法律制度不允许部署自卫队。 归根结底，要解决这个问题，就必须承认日本的军队，并赋予其攻击其他国家的权利。日本从帮助台湾到与中国作战，将是极其浪费的。如果台湾是日本真正的邻国，就不应该提出这样的要求。日本一直在抱怨。 面对韩国、朝鲜和俄罗斯的威胁，日本已经够艰难了，所以不要寻求帮助。战争是你永远不知道它将如何表现的东西，所以在军事和政治方面，我们应该是可保持警惕。作为一个典型的亲日国家，我们是时候改变我们的征兆系了。我们很待台湾，但时代已经变了，因此我们需要与韩国友好相处，学习他们的军事实力。 日本可能是历史上唯一一个遭受过真正核攻击的国家，因此。 我们必须对于此相关的问题保持敏感，因此，为了我们的孩子，我们需要清寒，而不是亲日。今天之韩国与过去的韩国截然不同，因此，台湾不应该用过去地方式来结识韩国。通过准备和选择新的框架，台湾生活在一个新时代。中国准备和选择新的框架，台湾将能够迈出新的一步，实现新的发展。 대만, 오랜 시간을 일본을 노래하며 지내왔는데 뒤로 숨어버리는 모습에 당황스럽고 답답할 것 같다. 현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관찰과 해석이 가능한 대만인이 있다는 게 오히려 대만이 가진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평론가 천즈민의 말과 같이 이제는 반한 감정은 좁고 바뀐 시대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 같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IT 강국인 한국은 군사력 또한 좋을 수밖에 없다. 실제 군부대에서 이를 접목한 기술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한국은 본인들이 가진 출중한 자원들로 주변의 나라들을 돕는 모습을 보인다.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한국의 태도만 봐도 한국은 매력적인 나라임을 알 수 있다. 대만인들이 생각보다 일본을 더 많이 좋아하고 의지해왔구나가 실감이 난다. 그리고 일본은 얼마나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또한 겁이 많은 나라인지 또 실감이 난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프레임을 갖고 대만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좋은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정을 배신한 건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없던 일본이었을 수도 있으니. 솔직히 핵 공격을 실제로 받은 일본이 어떤 힘을 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한때는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일본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이제는 작은 나라 한국에게도 위상이 밀리는 게 슬프지만 솔직한 상황이다.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다. 실제로 한국에 가본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할 것이다. 어쩌면 한국에게 일본은 가깝지만 먼 나라이다. 그럼에도 사실 한국은 본인의 나라에 찾아온 일본인을 그냥 내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러한 민족적 의식의 수준이 일본과의 우위를 가르기엔 너무 월등히 높은 듯하다. 대만도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한국과 가까이 하는 것이 대만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대만에서 나누어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나라와 나라 간의 사랑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반한 나라였던 대만이 한국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었던 건 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관적인 태도로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을 돕는 모습과 탄탄한 군사력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 왁기는 프레임 안에서 펼쳐지는 세상의 다양한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